승부와 경쟁을 넘어 무대를 즐기는 피트니스 선수들. 시즌과 비시즌 구분 없이 꾸준히 운동과 자기관리를 병행하는 유스워터. 원바른 피트니스 스타 경력열전 첫 번째 주인공, 비키니 코리아 프로 이소정 선수입니다. 2015년 첫 출전을 시작으로 이듬해 2016년 국내 대표 피트니스 대회 나바 코리아에서 비키니 그랑프리를 차지한 이소정 선수. 이후 꾸준히 프로전에 출전하며 대회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4년차 비키니 선수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이소정 선수. 대회 심사위원으로 초청받는 일도 많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기보다 꾸준히 발전하고자 하는 그녀. 실력 있는 신인 선수들의 등장은 그녀에게 새로운 자극이 됩니다. 다음에 제가 할 때 어떻게 하면은 될 것 같다라는 좀 그림이 그려져서 좋은 자리였고요. 또 선수들이 워낙에 이제 기량이 계속 좋아지다 보니까 바디 컨디셔닝 이상의 자신감이라든지 퍼포먼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수와 심사위원으로 종횡무진 활약하는 그녀. 그녀의 직업은 따로 있었는데요. 안경과 선글라스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는 그녀. 운동과 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너무 과한 것보다는 저는 이제 일상생활이랑 제가 선수생활 하는데 밸런스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너무 운동만 제가 국가대표 선수도 아니고 근데 연금 나오는 것도 아닌데 좀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기상과 함께 시작되는 운동. 일하며 대회 준비하는 그녀. 부족한 시간과의 싸움인데요. 하루 1시간 공복 사이클로 유산소 운동을 채웁니다. 이소정 선수는 바쁜 아침에도 식단은 직접 챙기는데요. 저는 아침에는 토마토 주스를 토마토를 갈아 먹으면 뭐라고 할까? 피부가 좀 맑아지는 느낌이라 딱 그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냥 느낌이 그래서 아침마다 토마토를 좀 엄마랑 같이 갈아 먹고 있어요. 아침은 조금 건강하고 든든하게 챙긴다는 그녀. 피로회복과 다이어트에 좋은 토마토 주스와 고기 요리를 준비합니다. 체중관리가 필수인 비키니 선수. 오랜 선수 생활을 하며 변함없는 몸매를 유지하는 그녀의 노하우가 궁금해집니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게 제 노하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막 극심한 우울감이라든가 다이어트로 인한 스트레스, 체력 저하 이런 것들은 좀 기복이 덜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수 생활한 지 3년 좀 됐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거 보니까 그게 노하우가 아닐까 싶어요. 트레이너 없이 홀로 운동하는 그녀. 평소 피트니스 선수들 사이에서도 운동 덕후로 소문나 있는데요. 운동하는 즐거움에 푹 빠져 즐기면서 운동하는 게 좋은 성적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익사이팅한 그런 익스트림 스포츠는 아니지만 제가 원하는 몸매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고 또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근육이 점점 이렇게 생기고 내가 원하는 쉐입으로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혼자서도 여유가 되는 시간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2018 머슬앤피트니스 아마추어 오픈 클래식.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발행되는 피트니스 매거진이 주관하는 50년 전통의 대회. 2017년 첫 국내 대회를 시작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회장에서 만난 이소정 선수.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돌입하는데요. 대회 당일 근육의 질과 바디 컨디션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작업에 열중합니다. 몸에 좀 물기 있고 촉촉하고 좀 근육이 볼륨감부터 살아 보이게 조명 받으면은 반짝반짝한 게 예뻐서 네, 그 작업하고 있어요. 대회 당일 선수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운동. 지금 이제 무대 올라가기 전에 안에 들어가서 혼자 있어야 되니까 친구가 도와줄 수 있는 동작으로 이제 펌핑 할 수 있는데 이제 볼륨감 좀 혈액 좀 모아줘서 근육이 조금 볼록해 보일 수 있도록 마지막 바람 가는 거예요. 이어지는 참가자 101번 이소정 선수입니다.
명품 바디와 자신감 넘치는 무대 매너로 화려한 피트니스 무대에 빛나는 스타, 비키니 프로 이소정 선수. 자연스러운 표정과 자신만의 색깔을 담은 포징으로 무대를 집중시키는데요. 무대가 주는 압박감과 부담감을 떨치고 오롯이 자신의 무대를 즐기는 이소정 선수입니다. 2위, 참가번호 101번 이소정 선수 축하드립니다. 운동도 피트니스 무대도 제대로 즐길 줄 아는 그녀. 앞으로도 그녀의 아름다운 도전을 응원합니다.